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30일 오늘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도내 바이오 기업 8곳과 함께 기술 이전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개발한 크론병 치료물질 등 6개 기술을 경기 지역 바이오 기업에 이전하고 제품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공공 영역에서 일부 선행적인 투자를 해주는 것인데 앞으로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. 협약에 따라 바이오 기업들은 공동 연구 기획과 발굴,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며 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.